심학산 약천사의 약사열의 대불의 모습입니다. 이곳이 약천입니다. 지하 150m에서 뽑아올린 안반수라고 합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에 있는 약천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약천사는 심학산으로는 깊숙이 있으며 이곳에는 남북 통일 약사열의 대불이 있습니다. 높이가 13m 정도 되고 동화사로 출발한 약천사의 모습을 지금부터 관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일 위쪽에 여기 보면은 대불이 있습니다. 심학산 약천사 남북 통일 기원 범종 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종은 여기에 있고요. 여기 대불이 있고요. 저 뒤에는 대웅전입니다. 여기가 대웅전이네요. 저 보시면은 대웅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심학산 약천사의 대웅전입니다. 맨 위에 있네요. 삼존 지불이 있고요. 대웅전의 모습입니다. 대불 바로 옆에는 12지신이 있네요. 저 뒤쪽은 대웅전인데요. 이렇게 12지신이 있고 대불이 있습니다. 청동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약천사의 대불의 모습입니다. 햇볕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빛을 살짝 피했습니다. 심학산 약천사의 약사열의 대불의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이 이제 범종루고 종만 있네요. 심학산 약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족합 남북통일 범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사열의 대불 바로 왼편에도 여기 요사채가 있습니다. 아마 스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 지장보전이네요. 이제 지장보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바로 옆으로도 요사채가 있고요. 저 내려가다 보니까 새롭게 탑을 건립하는 듯하며 약사열의 대불의 높이는 13m 정도 되는 듯합니다. 천사의 지장보전이고 저쪽에 요사채가 있습니다. 이곳이 약천입니다. 지하 150m에서 뽑아올린 안반수라고 합니다. 심학산의 약천사의 약천입니다. 약천을 한 모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 낙엽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바로 이것이 지하 150m에서 올라오는 물이라고 합니다. 안반수, 약천수. 따뜻해요, 의외로. 차가울 줄 알았는데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약사열의 대불 탑이 이제 건립된 거에 대한 어떤 공덕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포대 화상인가요? 동자성들하고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막산 약천사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범종루가 보이고요. 석등이 있고요. 약사열의 대불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포대 화상이 있고요. 스님이 기거하시는 곳과 요사채와 바로 앞에는 지장보전이 있습니다. 이제 내려가면서 여기 종무소가 있네요. 약사열의 부처님 탑건립. 파주 심학산 기슭에 있는 약천사는 크진 않지만 주변과 잘 어울리진 사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